이 소설 좋아. 아직 안 읽었어? 읽었어? 응. 초반엔 좀 별론데 뒤로 갈수록 재밌어져. 어, 이 책은 말이야 번역이 별로야. 이게 훨씬 좋아. 이 외국 소설 말이지. 이 출판사를 확인하는 게 훨씬 좋아. 알겠지?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여자야? 그러는 넌 어때 이 남자? 괜찮지? 고지식해 보여. 머리 엄청 나빠 보여. 어때 괜찮지? 이 남자 좀 괜찮다? 이상형 만나서 좋겠네. 죽죽빵. 미안한데 먼저 올라가 있을래? 금방 따라갈게. 알았어. 너 임마, 너, 너 뭐하는 놈이야?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? 네가 뭔데 주혈매를 울려? 너 울지 말고 얘기해봐. 이 자식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울고 있냐고? 아니야, 아까 본 영화, 그 영화 얘기하면서 운 거야. 누구야 저놈? 아는 놈이야? 신경 쓰지 마. 좀 아는 사람인데 정신이 가끔 오락가락해. 그 작품 누가 썼어? 내가 썼다니까? 그래서 내가 석현씨 팬이었다니까? 지금은 어때? 작가로서 말고 남자로서. 그 남자로서 보니까 훨씬 섹시하지? 당연하지. 그 왕자병 어디 가? 어우 느끼해. 꼭 나하고 다니던 식당에 와야겠냐? 그러는 너는? 나랑 갔던 모텔은 가지 마라. 어? 너나 가지 마. 난 이거 먹을래. 메뉴 정했어. 맛있냐 그거? 나 원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너랑 있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다. 그래? 응. 네, 주문하시겠습니까? 오. 뭐예? 그랬는데도 결국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되더라니까.